비누는 인공지능 기술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 데이터를 불러오고 전처리하고 또 모델을 만들고 시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모든 단계에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하면 연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마이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규칙을 끌어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끌어내는 과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전처리를 한 후에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그 분석한 결과를 다른 분들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각화를 하고 그거를 프레젠테이션으로 가공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전부 필요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파이썬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 파이썬으로 구현된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고요. 또 파이썬은 배우기 쉽고 직관적이고 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파이썬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썬이라는 게 요즘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컴퓨터 언어예요. 이것을 이제 인문 과목으로 가르치는 과목이고 저는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과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워낙 읽기도 쉽고 읽기 쉬우니까 배우기도 쉽고 배우기 쉬우니까 쓰기도 쉬운 언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도 장벽이 낮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면 분명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재미를 느낀 것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도 시도를 해보시고 오픈소스로도 내놓으신다면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은 저희 대학에서 이미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K-MOOC으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수준의 어떤 MOOC을 만든 대학도 아직 없었고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좀 더 열심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